우진아. 어? 빨간 불에서 이제 녹색 불 바뀌었잖아. 아, 빨리 건너 와야지. 앉아있을까? 리무진 정모. 제이티비씨 오디션 프로를 살린 주인공 아이가? 제이티비씨야. 신우게. 원래 무진이 사실 그 신호등 노래 우리 여기서만 못 들었잖아. 왜냐면 다른 신호등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몰라. 빨간 불. 어, 연합 표정 봤어, 연합 표정. 아, 근데 이게 나도 이제 슬슬 뭔가 좀 아른한 마음이 드는 게 어. 영철이를 만날 때만 영철이의 신호등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 아, 그래. 아. 나는 이미 그 존재를 알잖아. 계속 나한테 영철이가 얘기해줬거든. 나도 신호등 있고 넌 내 라이벌이야 라고 나를 세뇌시켰는데 영철이가 없는 자리에서 영철이 신호등을 틀은 적이 없어. 너무 마음이 아지. 지금 한 게 영철이 노래였어? 어. 바다가 작곡을 했거든? 그래서 바다가 이유 없이 자꾸 미안해해. 바다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작곡한 적 없다는데. 바다가 작곡. 신호등. 동아리 깨꼬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컬의 역사라고 적었어요. 다들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언제부터 노래에 재능이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나는 시점이 있어? 엘리나. 다 알죠.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건 뭔지 알았어. 엘리 이제 해본으로 이제. 나는 중학교 때 짝사랑하던 선배 오빠가 있었는데 미국 여중에서? 미국에서 학교 장기자랑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자작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를 칭찬을 엄청 해준 거야.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를 찍고 이제 인터넷에 올렸었어. 그게 잘 되면서 아 내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를 처음 알았던 거야. 오빠랑 결국 사귀었어? 어떻게 됐어? 아니 구별 안 했어. 짝사랑이랬잖아. 짝사랑. 하지. 그냥 소심하게 약간 혼자 부르고 네 말았어. 그 오빠 아직도 저 에일리가 자기 짝사랑인지 몰라. 모르겠네. 죽을 때까지 모르는데 이제 이 방송 보면 안 거지. 오빠가? 후회하겠네. 아니 근데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관심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타를 배운다든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고. 맞아. 그렇게 많지. 지성 어필이지. 호동 형도 그래서 씨름 시작했잖아. 그래. 왜냐면 좋아하는 분한테 내 몸을 보여주고 싶어. 근데 그 분은 상탈하고 싶었어. 손목을이 좋았거든. 손목을이 좋아가지고 몸을 파고 엮잖아. 그래서 그분이 한 번도 안 왔대 경기장에. 종목 중에 씨름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누님 아니 누님이신데 싶었어. 그때 53년생이셨나 그 누님. 53년생. 마산의 누님.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호동이 멈췄대. 아니요 연아 누나는 언제 야 나 노래 좀 치는데 이거를 나는 언니랑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화음을 넣어서 노래하는 거 좋아했었어요. 재밌어요. 연아는 근데 그 빙가 채우기 빙가 채우기 그 멤버 출신이잖아. 진짜 많은 가수들을 만나봤겠네. 많이 했었어. 그 시기에는 한 가요비 한 80% 앨범에 다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싸이 씨의 새도 내가 했었고 기영이 앨범도 내가 일찍부터 했었고 내 앨범 2집까지 빙칸 채우기가 했어. 근데 30대도 부르려고 했거든. 근데 너무 비싼 거야. 그럼 아 이거 줘야지. 전화했으면 퀄리티를 위해서 좀 기사를 해야지. 근데 전화했으면 깎아줬을 텐데.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했어. 내가 혼자 내가 혼자 다 했어. 아니 룰라도 룰라 그래서 상민이 엄청 자주 봤지. 어떤 룰러였어, 룰러? 그러면 화음 마칠 때 화음도 하면 와라가라 하면 와라가라 이렇게 하면 화음 아니 그게 생각이 아니고 와라가라가라 지나마라 이렇게 빈칸 채우고 유일하게 싸울 수 없는 사람이 저 상민이 노래 싸울 수 없는 현두정이 굉장히 좋네. 너무 좋은데? 당시에 90년대 이제 힙합이 가요의 접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미국적인 보컬 코러스가 필요한데 유일하게 빈칸 채우기가 그거 할 수 있어. 그 흑인 보컬, 흑인 코러스를 만들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설명을 그냥 찬 증인이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는 녹음실을 그냥 아예 두 달을 빌려서 올 수 있는 날짜를 나한테 달라고 하면 그 날짜에 그냥 맞춰서 그래서 망한 거야. 돈을 막 썼었는데 아니 왜냐면 빈칸 채우기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잡아놓을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때 민혜는? 나는
나는 잘 몰랐어,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좀 소극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 근데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미네 나와서 노래를 시킨 거야. 그때 아, 그러니까 알았어. 음악 갈 때 단체로 부를 때 선생님이 그걸 알아봤구나. 그런 거 같아. 근데 최대상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았어. 굉장히 적극적이네. 소극적이지 않았던 거 같아. 기억이 안 시작했다. 기억이 났어. 살포시.